예, 상공회수 회장 신영수입니다. 케이크리큐 프라이스 질문 어워드 1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. 그다음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전한준 싱가포르 과학기업협회장님과 그다음에 교수님들, 그다음에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여러 코참 회원사 여러분들,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주신 한국국제학교, 그 다음에 한인회 모두 감사드립니다. 이 원래 1회 행사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다 지원해 주신 덕분에 성공합니다. 매년 2차 행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기본면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민주평통 동남아란 모의협의 회장 최남숙입니다. 오늘 이렇게 K3Q 프라이즈 시상식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조남준 과기협회 회장님 이하 또 이 행사를 성공리에 이렇게 개최하시는 코참 신용섭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기회로 더 많은 학생들이 내년 후년 또 이렇게 풍성한 이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한국국제학교 이사장 정건진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 성대한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. 그 과기업 회장과 이하 그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 대회가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성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인사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인 여성회장 박성미입니다. 오늘 K3Q 프라이스 질문 어워드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요. 또 내년 후년 싱가포르 땅에서 젊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학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국제학교 교장 강영입니다. 제1회 대회이지만 그 내용이나 성과면에서는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각계각층에서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학교도 우리 학교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모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과학의 발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가장 감사하는 대상은 우리 학생들입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을 한국말로 하자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이 시작을 이렇게 창대하게 했고, 그리고 이 행사가 우리 젊은 학생들, 싱가포르 있는 학생들이 모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번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